막 그렇게 좀 이렇게 멋있는 대사들 있잖아요. 오글거리는 대사들 저 그렇게 힘들어요. 좀. 아하. 어려워요. 아, 성격사. 네. 방송되기 전에 내가 대본으로 봤을 때의 대화 중간에 이 안에 너 있다라는 대사는 사실 굉장히 난감한 대사였어요. 사실 아니 이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너무 생뚱맞고. 평상시에 전혀 쓰지 않는 말이니까. 너무 어려운 건데. 네.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 생각에는 대사를 바꾸고 싶었어요. 좀 더 현실적인 말로 바꾸고 싶었는데 이걸 어떻게 바꿀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니 감히 이제 얼마 경험도 없는 배우가 김은숙 작가가 주신 대사를 내가 지금 바꾸려고 하나 그게 맞나? 싶어서 그냥 이대로 어떻게든 내가 소화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도 생각하고 아하. 저렇게도 생각하고 뭐 이 안에 너 있다? 이 안에 너 있다? 뭐 이렇게 수십 가지로 할 수 있잖아. 너무 많이 준비를 하고 가서 했고 저 스스로 수십 번 NG를 냈고 아하. 막 그랬던 대사예요, 사실. 아하. 그래서 사실 저는 작가님이 주신 씬을 소화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아하. 내가 너무 말렸다. 이걸 해보겠다고 너무 말렸다라고 생각했는데 아, 터진 거네. 그게 네, 너무 아하. 반응이 뜨거워서 이 안에 너 있다. 그때는 작가님한테 어떻게 돌려서 말하진 않았었나요? 대사가 너무 좋았어요. 대사가 너무 훌륭해서요. 아, 감히 제가. 그 결혼 기념일날 그 족발 봉지 들고 와서 이 안에 앞발이 있다. 좋아하구나. 아직도 족발에 가 있는 거야? 진짜. 집요하네. 그래요.